스피카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녀자리 별자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스피카 양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이제 왜 어느 순간부터 너 꿈이 뭐니라고 묻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까는 꼭 장래희망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가수였던 것 같아요. 매년 데뷔에 대한 게 절망으로 바뀌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서웠고 수리 언니께서 백성이 찍으면서 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돌롬미하고 딱 1위 후보 하고 나서 AOA랑 딱 했는데 AOA 분들께서 타시고 그 후에 이제 쭉쭉쭉쭉 나오시면 승승장구 했는데 저희는 제가 진짜 도전했던 것인데 내가 포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어떤 거든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놀라워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체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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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오디션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인사할 거. 같이요. 그 종이는 오늘 할 거예요. 당장에 뭐 레슨도 없고 그냥 숙소에 방치되어 있는 채로 막 1년이 막 흐르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진짜 출구가 없고 제 힘으로 제가 일어나고 싶고 또 제 자신한테도 너무 보여주고 싶고 무대에 서고 어쨌든 얼굴이 알려졌는데 다른 일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박수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100마디 말보다 무대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네. 네, 무대 보여주세요. 네. 저한테는 좀 정말 큰 용기를 내야 하는 도전이었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알고 있나요? 슈퍼부트 합격된 거?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90% 이상 찬성한 거예요. 합격. 지금 30초도 안 돼서 최단 기록으로 슈퍼부트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드 보컬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도예요? 네 개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창, 두 번째 무대 매너, 세 번째 춤, 네 번째 외모까지 다 갖추신 것 같아서 뭐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슈퍼부트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스피커로 활동할 때보다 지금 양지원 씨가 훨씬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여요. 합격 축하드리고요.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동안 듣지 못한 칭찬을 너무 몰아서 들은 날이어서 얼떨떨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무대를 구상할 수 있고 이 만들어간다는 거 그냥 지금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참가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핫샷! 안녕하세요, 핫샷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 될 것 같아요.